네, 이번 시간에는 GOF, 골프의 디자인 패턴 중에서 생성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생성 패턴의 Abstract Factory, Builder, 그다음 Factory Method, Prototype, Singleton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성 패턴의 첫 번째 주자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Abstract Factory가 되겠습니다. Abstract Factory는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이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이 추상 클래스의 인스턴스 클라이언트는 추상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다양한 객체들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패턴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서로 독립적인 객체들의 집합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정의가 되겠고요. 결국은 상위의 추상 클래스 인스턴스를 통해서 객체를 통해서 그걸 상속받아서 구현한 하위 객체들 팩토리 1, 팩토리 2와 같은 하위 객체들 클래스의 객체들의 클라이언트가 접근이 가능하게 해준다. 얘를 통해서 이것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이걸 통해 이놈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객체를 어브스트랙트 팩토리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보시는 것은 이제 빌더 패턴이 되겠습니다. 빌더 패턴은 객체의 형식 변환과 관련돼서 소유 객체 클래스와 그리고 그 프로그램, 즉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를 분리하게끔 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즉 객체의 생성 과정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분리를 해서 이제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는 관리와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추상 메소드입니다. 추상 메소드. 추상 메소드니까 지금 요것은 이제 지금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부분이고요. 그 인터페이스 부분을 지금 Concrete Build라는 이 클래스가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구현하고 있죠. 구현. 그래서 상속받아서 구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UML 프로파일 표기법입니다. 이제 그 안에 코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표기법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빌더 패턴은 객체의 형식 변환에 대해서 이제 소유 객체와 또는 이제 알고리즘 클래스를 분리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하는 게 이제 이 빌드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객체나 추상 클래스로 표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 번째가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어떤 표준화와 확장을 위해서 추상화 작업을 했다. 즉, 객체를 생성하는 인터페이스는 정의를 하지만 그 인스턴트를 만들 클래스의 결정은 서브 클래스가입니다. 즉, 이 서브 클래스가 인스턴트를 만들지 안 만들지 결정을 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생성 부분은 이 create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가 정의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인스턴스 생성 여부는 결정은 이 서브 클래스인 얘가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과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하는 그 표준 규약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객체화 시키는 것을 서로 분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가 있고 그걸 이제 재정의해서 구현을 했죠. 그 구현한 그 객체가 이 객체가 되고요. 그 객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객체가 만들어진 이게 구현 객체고 이제 실제 객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드는 시점을
이 하위 클래스에게 미룬다 하는 게 팩토리 메소드의 주요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프로토타입입니다. 예, 그림이 다안 보이네요. 어쨌든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입은 동일 객체를 반복적으로 생성할 때 계속 동적 생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동일 객체를 반복 생성할 때 객체 생성 비용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패턴을 활용합니다. 지금 이 클라이언트가 복제를 요청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복제를 요청하면 이미 이제 복제 인스턴스 인터페이스가 이미 복제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이미 정의되어 있고요. 이제 객체를 복제해서 생성할 때, 동일한 객체를 반복 생성할 때, 그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고, 그거를 상속받은 구현을 하게 됩니다. 다 메소드 재정의를 하겠죠.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복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이제 하위 객체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는 프로토타입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 패턴의 마지막인 싱글톤 패턴이 되겠습니다. 싱글톤 패턴은 클래스 인스턴스가 오직 하나다. 즉,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인스턴스, 객체가 이제 로딩이 되는데, 그때 인스턴스는 오직 한 개만 만들겠다라는 게 싱글톤 패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성이 심플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는 스태틱이라고 해서 스태틱이라서 이거는 이제 그 컴파일돼서 메모리에 제일 먼저 로딩해서 올라가는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이 인스턴스 오퍼레이션을 이제 정의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인스턴스 오퍼레이션과 비교를 해서 객체가 이미 만약에 이제 동적 객체를 또 생성하고 또 생성했을 때 만약에 이 객체가 한 개만 있는지 또는 두 개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한 개만 뜨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